서한 의원님께서 노후 교량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운영을 실시를 통해 미조사된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국도비 특교수의 신청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시급한 사항은 시기 예산을 투입하여 정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는 총 111개소에 대하여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정기 안전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험 교량으로 판단될 경우 정기 안전 점검을 추가 진행하여 결과에 따라 교량 재가설, 보수, 보강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년도까지 정기 안전 점검 결과 발열기를 포함하여 22개 교량의 교량에서 균열과 파손, 철근 노출 등이 확인되어 발열교와 선흙 2교는 재가설을 위한 시설비에 용역 중에 있으며 나머지 20개 노후 교량은 23년도 6월까지 보수 완료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이 관심에 감사드리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시 점검을 통해서 필요한 경우 보수 보강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송은란 의원님께서는 처리 요구하신 긴급 재난 키트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 마스크 필수급이 관련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3월 중 화재 대피용 산소 공급 마스크 등 비치 대상 시설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수요 조사 결과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상반기 중으로 급이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70쪽입니다. 김재근 의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104면 벌터천 벌터 1교 개수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4면 신대리 839번지 1번이 벌터천 개수사업은 자연재해를 최소화하자 1.6km에 대해서 하천 정비와 교량 1개소 철거 설치하는 내용으로 23년도 본해산 실시 용역비로 4억원을 세웠으며 3월에 착수하여 24년 12월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1조입니다. 서학은 의원님께서 논의하신 도시지역 지방학천 중천과 유련천의 유지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련천은 지난 8월 경기도 청정학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경기도에서 23년 3월 8일 중천 지방학천 정비 기본 시설비 용역체를 선정해서 착수하였으며 27년 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 이용 편의의 제보와 불편 해소를 위하여 경기도와 유기적으로 협조 관리하겠습니다. 유량천은 기계수가 완료된 하천으로서 수목 제거 및 균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인근에 개발 중인 2000역세권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시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수 하천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김재규 의원님께서 논의하신 개인용 이동장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3년 2월 초에 개인용 이동장치 전용 주차 좋은 노상주차장 등 잔여 공간을 활용하여 버스터미널, 2000역, 교차로 인근 등에 24개소를 설치하였고 올해 4월에는 이천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인도 및 여의 공간에 전용 주차 쪽 21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개인용 이동장치 주차 공간 설치 시 관련 주민에게 사전 설명을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무질서한 주차 방치로 주민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보행 공간을 확보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조입니다. 송은란 의원님께서 논의하신 어린이 교통교육 실시,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 관련한 건입니다.
우선 어린이 교통교육 실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도부터 22년까지 운행을 중단하였으며 올해 3월 중 시설 정비 후 4월부터 홍범위 운영 예정입니다. 또한 이천시 교육지원청에서 매년 초등학교에 교통실습 교육을 홍보하고 교육신청을 받아 도로교통공단 소방서에서 해당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직접 교통실습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5조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 관련 건입니다. 현재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은 26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이 중 2대가 결합으로 미운행 중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결합 2명에 대해서는 현재 모집공고 중에 있으며 4월 중 채용을 마무리하여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휠체어, 비휠체어 이용자 구조 배차 및 대기시간 감소를 위하여 인천택시 5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인천택시는 비휠체어 이용자를 우선 배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배차 대기시간 차량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운영 효율성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69쪽입니다. 산소 마스크, 방염 마스크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계단 가격 말씀하시면 네네. 제가 물을 듣습니다. 이거 과장님이나 저도 아직 그런 건 못했습니다. 네. 파악도 좀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산소마스크가 좀 비용이 됩니다, 단가가. 그리고 이제 그 방염마스크가 그나마 좀 싼 편이기는 하는데요. 그 최근에 그 숨수건이라고 나온 건 아시고 계십니까? 아, 이 숨수건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유효 기간도 지금 4년으로 늘었고요. 시간도 지금 거의 뭐 15분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7층 필터에다가 그 천연성분으로 아주 고효율의 기능을 갖고 있는 숨수건이 나왔다고 합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해서 보통 뭐 3개나 2개를 다 이렇게 세트로 판매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뭐 3,000원? 뭐 이 정도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고가, 지금 뭐 산소 마스크가 조례로 이렇게 사실은 비치할 수 있게끔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제 예산상에 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여튼 그 시설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렴한 이런 숨수건은 구비를 해서 안전의식도 증진하고 안전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비교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네. 우리 흑산 지방하천 유지관리 개선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조례를 하는데요. 우리가 그 하천감시단에서 도비를 해서 저희들 감시단이 있습니다. 네. 운영 중에 하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 거기는 지금 현재 도비만 갖고 저희들이 100% 지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비를 좀 확보를 해서 소하천 및 우리 지방하천 있잖아요. 이것도 감시단을 함으로써, 그걸 뭐 우리가 뭐 감시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파악을 해서 우리가 그 하천 같은 경우에 지금 적시에 뭐 그 거기 하천 바닥에 보면은 지금 그 등산로라든 자전거길이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제출 작업 같은 경우에 상당히 그 시기와 타임이 필요한데 저는 이런 관리가 되는 바람에 저 주민들에 대한 그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그분들이 하천 감시도 하면서 우리가 그 생태 이런 부분도 하지만 또 하천 관리 쪽도 해서 그분들이 해서 그 파악을 해서 어느 지역에는 저기 제출 작업이 필요하다 또 아니면 어느 지역에는 좀 그 우리 그 자동차 저기 도로든지 우리 그 인도가 파손이 돼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게 경영으로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 국장님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네. 지금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제가 저희가 그 지방하천 유지 좀 하는 거를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대접하고 이제 피해가 나는 거는 소아청에서 만나기 때문에 소아청까지 확대를 바라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그 조례가 이제 들어갔고요. 또 제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그, 우리가 그, 장마철에 그때 소화청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같이 하면서 감시라는 같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도 킥보드가 항상 발생인데, 지금 올해 24개 그 설치가 된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 6월 21개 더 추가되는 거예요. 추가됩니다. 저희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자를 위한 그 시기를 지원해서 그 전용도를 만들어주는데, 지금도 불구하고 24개가 설치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내는 그 킥보드가 작동되어 있는 건 늘 똑같아요. 아직은 많이 부족해서 그런다지만 어느 정도 설치가 되면 때에 따라 또 다시 또 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그 많이 노상에 있으면 그 관리 업체 그 전용 사업자죠? 사업자 업체들한테도 집중력 단속을 한다든지 이래가 이런 게 많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있으면 뭐 벌금을 물린다든지 시에서도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부터는 지금 2월 1일부터 견인을 실시하고 있고요. 네, 그 의원님 말씀대로 대리에서 업체한테 계속 홍보도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합니다. 네. 네. 그, 무단방치 견인이 한 시간 정도 소요되면 견인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저는 주차장이 21개 추가 진행 외에도 계속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네. 지금 전기 자전거도 견인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제가 그 주차장을 지금 우리의 인도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앞으로 저희가 그 아파트를 뭐 500가구 이상 또 뭐 아파트를 건설을 할 때 우리가 공개공지나 기부 체납으로 소공원을 체납을 저기 낮춘 거야. 시로 그 건설회사에서 그 기부 체납을 하잖아요. 네. 예, 그 과정에서 그 소공원에 이 사실 이 주차장이 그렇게 넓게 그 차지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요즘 아파트는 주상복합으로 건축이 되기 때문에 또 아이 그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또 주택에서 아이들 학교 어른들이 활용할 때 그 공원 그 아파트 근처에 주차장이 있으면 활용하기가 참 좀 수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공개공지 자리가 인도 옆쪽으로 뭐 아파트의 무대나 또 이런 잔디를 많이 공개공지 자리를 활용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조그맣게 주차장을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제안을 해보고요. 앞으로 기부채납 공원 조성할 때 그런 거를 그 아파트 쪽에 제안해서 주차장을 조그맣게 좀 공원 만들 때 좀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 대책도 없이 진행한다 그래도 정말 도로관리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예, 그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 시야차로 겪을 겁니다. 뭐 문제가 있을 때 또 다시 한번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니까 잘 진행될 거라고 믿고 앞으로도 계속 그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 지금 후가가 나가서 진행 중인 그 사업, 아파트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추가하거나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그런 곳에 더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박명기 의원님. 네, 저도 그 이동장 씨에 대해서 잠시 네, 말씀드리면요. 그 전용 주차장 24개소를 만들었잖아요. 네. 네, 그거에 대한 그 다녀보시는 곳에다가 설치 있거든요. 그 주차하는 사람들인가요? 제가 다녔을 때 거기 홍콩 교회로 가가지고 지금 저는 현대 홍타운 살고 있는데 현대 홍타운도
그 종이장 옆에다가 이렇게 좀 만들어놨거든요. 네. 마침에 본다 보면 두 대를 이렇게 해왔더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점점 저희가 홍보를 해서 이런 주차조는 저희가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저희가 공간에다가 이렇게 표시가 해서 조례를 수정해 놓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저희가 제가 본 거는 예. 그 차를 주차하는 공간에다 이렇게 그려놔가지고 차 한 대를 주차하지 못하게 해놓고 해놨잖아요. 그런 데는 좀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 생각이 드는데 차량 주차 공 옆에가 주차 옆에로 자투리가 들어갔을 거예요. 주차장을 갖고 맞은 건 없고요. 주차장 옆에 차 한 대 되기 어렵고 자투리 같은 걸 저희가 찾아가지고 했거든요. 예. 아, 그런 말씀하시고 저희가 면이 검색을 그러면은 그 나무와 나무 사이는 안 되는 건가요? 용인 씨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해놔서 사실은 아이들이 보통 나무 밑 옆에다가 네. 세우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24개 설치한 거는 경찰서의 협의가 필요 없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우선 한 거고요. 지금 나무와 나무 사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인도의 나무라고 가서 그 인도에는 설치하는 교통 그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건 지금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공간을 찾아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견인 처리하는 거는 신고가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만 하시는 건가요? 신고도 있고 저희 주차용자 다른 것들 관련해서도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아, 보통 저기 견인 시간이 있으시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고 주말과 공휴일은 없는 거 안 하는 걸 하는데 그러면 그때는 이천시에서 그 이 불법 주차에 대한 그 단속 요원이 나와서 하시는 거세요? 네. 네, 그 하나 여쭤볼게요. 저는 이제 개인연금장치 관련해서 조례 주관사 단체 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었던 부분인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일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김재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적인 영역이잖아요. 이제 공적인 영역. 개인이 이제 그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 시가 자전거 거치대처럼 장소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보급이 되고 이용자들이 무분별하게 이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또 다른 제3의 그 피해가 생기는 거죠. 근데 제가 예전에 독일에 있을 때 보니까 그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3살, 4살도 안 된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그 어떤 장소, 어떤 공간에 들어갈 때 항상 그 건물 안쪽에다가 우리 광로님처럼 이제 세로 가로가는 세로를 붙여놓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어렸을 때 이렇게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그들은 가능한 게 없는 그게 사유 그러니까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분들이 그런 영역에 어떤 교육적인 부분을 전혀 교육도 안 하고 그냥 그 사업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장소는 일단은 아까 제가 박명현님 말씀하셨지만 주차장을 한 곳을 지어서 주차 공간을 만드는 곳을 또 봤어요. 성정동에서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한 대도 상권도 상업적인 그 사업도 어려운데 그 공간에다가 그 PM을 또 주차장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상대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저도 아니라고 봐요. 그 상인에 있는데 그 말씀하신 게 맞다라고 보시면 그러면은 인도를 경찰서랑 협의를 한다라고 하면 가로로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일의 사례를 어때 세로로 생각하면 줄로 쭉 이렇게 택시 쓰듯이 그렇게 좀 고민을 하셔서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 그분들이 이해를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협의를 통하든 제재를 해서 해도 어떤 주민 대상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좀 두고 싶고요. 공적인 영역에서는 저희가 이 부분까지 주차장을 한 곳을 지우든 짜투리 땅을 하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걸 협의를 잘 하셔서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용자도 어차피 돈을 지불하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그래서 좀 고민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사업이 또 잘 되고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제공해 준 거면 지금 사업자 몇 개죠? 두 개 업체인가요? 두 개 업체인가요? 네 개 업체. 네 개 업체. 네 개? 세 개 업체에서 하나가 찍어서 이제 두 개 업체가 오는 중이에요. 이게 또 어느 정도 환경이 되거나
사업체가 늘어나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게 전제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그 우리 시 그 어린이 안전 체험관이 있나요? 안전 체험관이요? 네. 아니, 교통교육장 말고 안전 체험관 말씀하시는 건데. 네. 아직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계획은 있으신가요? 아직 보시는 계획은 없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통안전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3월에 실시 예정인데, 사실은 이렇게 그 교통시설의 체험뿐만이 아니라, 이제 타시도 같은 경우는 그 디지털 체험 존이라고 해서, 그 가상현실과 혼합, 그 현실, 그래서 VR이나 MR이나, 이런 것까지를 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 체험관을 통해서, 뭐 생활 안전이라든가 재난 안전 또 뭐 물놀이 안전까지 해서 그 체험 인프라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여기에 대한 뭐 앞으로의 어떤 계획은 지금은 없으시지만 여튼 그 어린이 대상의 안전 그 체험관을 나름대로 관심 있게 좀 검토를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아이들서부터 이 교육을 받아서 성숙한 안전문화 시민으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오늘 이제 핸드건 보도 자료 좀 드리게요. 지금 우리가 저기 동정기간이 끝나가지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지금 당근의 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지금. 네. 랭미콘에 대해서 지금 랭미콘이 지금 관급이 아마 상당히 그 저기 수급량은 안 되는 거라고 하는데 지금 예전에 그랬다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근데 요즘도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냐면 그게 지금 그 단가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단가 때문에 그런 적도 있고, 또 화물차 연대가 돼가지고, 이제 화물차가 집행하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랬었죠. 이제 물류차 보호들이 얼추 끝나든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이거, 이 관급 물량에 대해서 좀 아마 그 지금 건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겨울에도 하는 거, 긴급을 하는 것들도 보는데, 지금도 그렇다고 없어, 또. 근데 이제 지금 동경기 이제 끝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과장, 권유과장님들이 지금 다들 계시지만, 앞으로 이거 내가 보기에는 이거 지금 다음 달 정도 본격적으로 우리 뭐 수리하기고 뭐 해서 가면은 이거 지금부터 이랬는데 이거 공사 차질에 대해서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관급자재 단가와 관련된 대책은 뭐 저희 이제 시가 별도로 이렇게 수입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고요. 아마 그 조달청에서 전국적으로 단가 계약을 하면서 그걸 일부 아마 조정 중에는 그런 협상을 이렇게 해서 잠시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조달청하고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좀 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공제조합에서 자기네들이 하기 때문에 대전받으면 딴 데서 오지도 못하잖아요. 저도 뭐 잘 알지만 근데 수급을 지금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단시간에 뭐 30분이면 끝날 것 같고 하루 종일 인구에 국가에 거기 사실 다 기다려 지금도 벌써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지금도 그러면 이거 지금 내가 뭐 긴급하게 점검할 곳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이미 그래도 자기네 배정 받았다고 급한 거 현찰 받고 여기 뭐 사국돈 먼저 주고 관국돈을 나중에 찌끄레기 주고 말이에요. 또 저도 아침에 죽고 저녁 때 가서 저거 그냥 하루 기행이나 먹지 못하고 이런 현상입니다. 아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마 그거 좀 아마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한테 말씀해 주셔서 이거 지금 해보셔서 특단의 조치를 내게 될 것 같습니다. 관급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거부하거나 지연되는 사례를 좀 찾아봐서요. 저희가 조달청이나 공지조합하고 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중기전 그 상류죠? 지금 이제 그 공사하고 있는데, 이제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죠?
중차선공사는 중통제비로 인해서 중지했다가 요즘 다시 3월 1일부터 저희가 재시공을 해서 그러한 지시부진해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위로를 확보했는데 제가 최소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언제쯤 계획을 계속하는 건가요? 잘 그런 건설과장 부탁드립니다. 예, 건설과장 박철입니다. 거기에 조금 변경사항도 좀 있고요. 저희가 지금 그 주민들 민원들이 좀 많아서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하고요. 5월까지는 지금 마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계속 지금 공사가 장기화됨으로써 상업회, 상업 활동에 지금 지장이 있다는 민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뭐 보행자나 시민들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가도든 다 준비를 해가지고 그건 괜찮은데 그 상업 영업 활동에 좀 지장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미란이죠. 그럼 지금 지금 인도 어떻게 키탈리 뭐라는 키탈리 뭐라는 그쪽으로 테슬레고 네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계세요 지금. 예. 그 지금 조금 이제 걱정되는 게 이제 그쪽으로 이제 도가 좀 높아졌잖아요. 네. 예전 대비. 그래서 방호벽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약간의 중간 정도 보면 방어벽이 상당히 더 높죠. 예. 보다가. 예. 근데 이도를 이제 그쪽으로 걷다가. 예. 차량이 이제 뭐 예를 불법 주차나. 예. 통행에 대해서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 예. 보행자가 그 사이에 피할 수 없는. 예. 그런 이제 어떤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의도치 않은 상황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발생돼서. 제가 지금 본 건 아직까지 공사는 아주 미비한 것 같아요. 전문의 미비하시는 걸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빨리 조치를 좀 취하셔야 되고, 그 지금 등산객도 이제 나이가 되더니, 철공장에 많이 이제 다니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안전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배제되어 있어요. 뭐 아시는 내용이지만, 중요한 건 빨리 안전하게, 네. 방문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민원 상당히 많으세요. 저한테 전화 많이 하는데 또 동절기라고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근데 3월 1일자로 다시 개시가 됐다라고 하면 빨리 이거 투입하고 업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지금 문제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아니에요. 예. 그럼 아무튼 좀 과장님 신경 좀 써주셔서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저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재현 의원님. 네, 저도 건설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왜 저수지 밑에서 그 서울 방향 올라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가 되게 그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도로하고 많이 혼선되고 역주행하는 데 많이 있대요. 근데 그게 이제 옛날 녹색 도로로 그 녹색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오래돼가지고 그 색깔이 다 지워졌어요. 제가 지난 그 겨울에 제가 그걸 좀 다시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하여튼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해주시면 그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그 방향으로 자꾸 올라가는데 차들이 그러니까 표시 없었던 게 아니라 표시 있었던 건데 너무 오래돼서 많이 색깔이 지워졌으니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서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저희 관내에 저기가 좀 회전교차로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좀 이제 민원이 있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었어요. 우리 인허가부서에 근데 차들이 이제 물류센터나 이런 차량들이 대형화돼 있던 차량 길잖아요. 회전 반경이 되게 커요. 대부분 대표 이게 회전 반경이 너무 작게다 보니까 이분들이 회전을 할 때 그 어떤 저희 교통 시설물에 대해서나 그 본인 차량이나 또 다른 어떤 구조물에 대해 이제 피해 아니 본인 피해를 입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도시리의 교차로 상행선 교차로 저기 남단이죠 하행선 쪽에 교차로에서도 화물차가 회전을 못하니까 그 반대 차선으로 들어와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 구발에 그 미국 처리장이 있어요. 구발 337 미국 처리장이 있는데 회전이 안 되니까 그 다리 교량에 난간을 그냥 갖다가 그 대형차들이 이제 치우려는 거예요. 이게 아까 봐도 제가 봐도 그 구발 337은 좀 약간 이게 뭔가 이상한데 자연스럽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좀 심사숙고해서 또 다른 피해가 났을 때 이게 인명 피해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그 건설가님께서 아마 산산초 거기 교량 쪽이나 그 회전목탈을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노후교량에 대해서 그 복화다리 복화이교 있잖아요. 네. 네. 거기서 이제 오비에서 시내권으로 들어가는 데가 구 다리 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오비에서? 네, 오비 쪽에서 시내로 들어가려면 선교 새로 만든 선교로 들어오세요. 복화이교 있는데. 네. 네. 근데 이제 오비 쪽으로 쭉 가다가 시내권으로 들어가려면 자회전 쪽에 있는 다리를 하는데 이게 제가 민원을 몇 번 받긴 했는데 이제 제가 또 눈으로 확인한 게 이걸 역주행을 해서 봤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것들은 경찰서 소관에서 확인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밑에 표시가 있든 아니면 이거에 대한 어떤 그것도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거를 해드렸습니다만 아마 유도선을 좀 설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밤에 많이 역주행을 많이 한다고 들었고요. 이건 한번 꼭 확인해가지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